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뭘까요? SPG와 셀바스 AI, RS 오토메이션, 다원시스, 센서뷰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LNF와 PSK, G2파워, 코센, 나무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관심이 생겨서 오히려 저가일 때 좀 매수를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바로 딱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SPG고요. SPG. 이 SPG는 감속기 생산 판매 업체인데 주요 제품으로는 그 산업용, 가전용 기기 그리고 의료기기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SPG는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서 많이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58%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다소 아쉬운데 4분기 때 실적까지는 좀 더 체크를 해보고 접근을 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매출이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때까지 체크만 해뒀다가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그때 주가 흐름 보고 다시 좀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로봇 산업의 제품에 대해서도 그 제품과 그 반도체 장비, 공작 기계 등의 주류 적용되는 유성 감속기라고 있는데 여기에 매출 비중은 11%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감속기를 뭐 크게 부각을 받는다?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 분야는 테마로서 부각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테마로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로봇 감속기 등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 적용되는 중대형 그 고정밀 감속기에 대해서도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 라인 쪽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중국과 미주 업체 등에 대해 에서도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네. 거를 네 알겠습니다. 자 SPG까지 숨차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이 LNF 네. 가져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장투미즈님이 자 LNF 이제 오늘부터 상승 추세 갈까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이제 슈팅이 좀 나올 때도 네. 잘 가지 않았던 좀 그쵸. 더뎠던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고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긴 했어요. 뭐 그렇지만 사실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양극재를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향후의 성장성은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물론 뭐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눌려앉은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뭐 이미 테슬라하고 올해 내년 해서 3.8조 원에 가량 이제 공급 계약을 이미 뭐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들도 점진적으로 안정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은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LNF가 이제 코스피 이전에 대한 상장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지만 이제 부인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상장 이전 상장에 대한 이런 승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연이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지금 뭐 공매도는 뭐 금지 기간이긴 하지만 공매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미 좀 슈팅이 좀 나온 만큼 이제 22만 원 선이 좀 돌파가 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땡.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LNF 또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도 함께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예, 다음 종목은 셀바스 AI이고요. AI. 네. 이 셀바스 AI가 조금 느립니다. 느린데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AI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의 그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도 의료 보조기기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된 것이 뭐냐면 셀바스 AI와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기기 기업인 그 메디아나를 좀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메디아나를 통해서도 인수했던 부분들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좀 어느 정도 진행할 가능성도 높고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의료나 교육 그리고 메탈 로빌리티 쪽에서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국방 스마트 의료 시스템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그 AI 의료 솔루션에 대한 공급 이슈가 좀 작년에 부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상반기부터 국군 외상센터로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AI 쪽에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타 병원에도 AI 의료 음성 그 인식 제품에 대한 셀비 그 메디보이스라고 있는데 그거를 좀 공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꾸준하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장모님. 네, PSK입니다. PSK. 네, PSK 뭐 차트 흐름들 좀 보시면. 박스에 좀 갇혀 있긴 하지만 네. 2만 원 선까지의 지지가 형성이 좀 되어 있어서 어제 오늘 그래도 이제 빨간 불을 좀 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PSK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후공정에 해당한 아니 전공정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만 따로 PSK 홀딩스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각 장비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에 좀 이제 랭크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당연히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그리고 이 낸드 관련해서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가 계속해서 좀 됨으로써 이제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에칭 장비라든지 뭐 클리닝 장비 같은 경우 국산에 좀 성공을 하면서 향후 이제 포트폴리오에도 계속해서 좀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에칭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레민스치가 이제 시장에 이제 독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제 PSK가 이런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2월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이제 증가는 이제 올해부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SK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RS 오토메이션이고요. RS 오토메이션. 이 RS 오토메이션 역시 지금 오늘 좀 증시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 5%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로봇과 관련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로봇 모션 제어 그리고 에너지 제어 장치 제품군을 좀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에서 이제 분산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스마트 공장의 핵심에 대해서도 로봇 모션 제어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각종 컨트롤러 및 그 센서 등을 좀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센서에 대해서 엔코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달에 이제 동사가 그 초소형 그 정전용 양식인 그 엔코더를 좀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이게 고부가 가치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
정도에 대해서 매출이 찍히게 되면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전 용량식의 엔코더의 경우에는 협동 로봇하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모바일 로봇 등에 그 사용이 되는데 이외에도 뭐 드론 유도 무기 등에도 좀 적용이 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현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인데 16,000원에서 17,000원 부근이 지금 저항 구간으로 지금 앉혀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물만 좀 잘 소화를 해줘서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18,800원 내지 19,000원까지도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네, G2파워입니다. G2파워. 네, 아까도 이제 원전에 관련해서 이제 BHI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어제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이 전력 공급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양봉 흐름들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중전 기기를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원자력, 전력, 산업 기술 기준 인증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사업성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배전반 내 이제 매출이 좀 높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이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도 비중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G2파도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 부근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런 차트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소개해 주셨어요. G2파워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아홉 번째 종목이죠? 예, 다원시스고요. 다원시스. 이 다원시스 역시 그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특수 전원 장치 관련된 그리고 또 그 핵융합 전원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외에 지금 뭐 플라즈마나 전동차 그리고 전자 유도 가열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이제 주목 포인트는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자회사인 그 다원 메닥스라고 있습니다. 이 다원 메닥스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원구원 그 양성자 가속기 기술 MOU를 좀 체결을 했는데 네. 이 다원 메닥스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 가속기 기반의 BNCT라고 합니다. 이걸 그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BNCT의 경우에는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중성자가 종량에서 적으로 축적된 붕소 의약품과 만나면서 일어나는 핵 분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한 이용한 첨단 방사선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원시스에 대한 모멘텀은 자회사 다원 메닥스를 통해서 중성자 관련된 치료로 부각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18,000원까지도 보고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외국인의 순매세가 11월 달부터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다원시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코센입니다. 코센. 네, 코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좀 제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좀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스테레네스 관관이 이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를 이송 그리고 분배하는 라인에 사용이 되는 이 스테레네스 관관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부품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철강 기업 중에 이 코스틸이 대주주로서 코센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코스틸의 이제 슈퍼 데크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가시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11기 설비에서 6기를 추가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이제 캐파 증설도 5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설비를 통해 가지고 생산 능력도 늘어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제 미래 사업 중에서 이 비나듐 관련된 연료 전지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나듐 이제 배터리 기업인 XRB의 지분 28%를 취득을 하면서 2대 주주에 좀 랭크를 좀 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제 국내 유일하게 국산 기술과 국산 장비를 통해서 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센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켜볼 종목으로 체크해 두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센서뷰고요. 센서뷰. 이 센서뷰는 RF 연결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소재와 그 뭐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고주파 영역에서 신호를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좀 기업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은 네. 5G와 6G에 따른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0일 때 이제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CS2024는 안 가시고 오히려 지금은 국내에 계시면서 6G를 좀 체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그 미래 네트워크 시장 선점을 위해서 사업 전략을 좀 논의를 했던 것이 포인트가 되면서 6G에 따른 그 기대감이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모멘텀이 좀 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보다 모멘텀이 다른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동사가 연세대학교와 작년 6G 어퍼 미드밴드라고 있는데 어퍼 미드밴드 다중 입출력 전이 좋은 기술에 대한 부분과 네. 그리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AI 기반 시멘틱 통신 시스템 시연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다 네. 보니까 결국은 6G와 관련된 연관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 기업의 경우에선 이 기업은 스페이스 X와도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당시 때 스페이스 X의 위성용 고주파 케이블을 납품한 바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스페이스 X와 공급 논의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반도체 테스트 장비인 하이픽스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양산 가능성이 좀 있고 그걸 통해서 온디바이스 AI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서뷰까지 자세하게 어려운 용어까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나무가입니다. 나무가. 네, 카메라 모듈을 좀 제조를 하고 있죠.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의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카메라 모듈을 좀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 계속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로봇 청소기죠. 여기에도 카메라 모듈을 좀 납품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기업에 카메라 모듈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나무가를 갖고 온 이유는 조만간 있을 애플의 MR 헤드셋 MR 헤드셋이 2월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나무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애플의 MR 헤드셋이 2월에 좀 출시가 예정이고 이미 뭐 완판이 됐다라는 얘기들도 좀 시장에서 좀 돌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나무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TOF라든지 스테레오 방식 모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로봇이나 그리고 XR, VR,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많은 제품에서 또 쓰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3D 센싱 모듈 매출이 증가를 계속해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나무가 조금씩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반등 시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까지 이렇게 두 분이 종목 모두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탑픽 종목 골라보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소장님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마지막 종목인 센서뷰고요. 센서뷰.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5,150원으로 좀 짧게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서뷰 주셨고 이태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건가요? 마지막 종목 나무가. 말씀드리고 이 박스 하단 이 지지가 형성되는 구간 13,500원이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 목표가 1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서뷰와 나무가 오늘 시장이 어렵지만 이 종목들 한번 좋은 가격에 잘 매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